지금 인공지능이랑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맞니?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크리에이트 메시지를 해주고 우와! 네, 오늘 만들어 볼건 AI 챗봇입니다. 인공지능 챗봇인데 뭐 특별히 기능이 들어간 건 아니고 정말 그냥 챗GPT처럼 채팅 앱에서 내가 뭘 물어보면 AI가 답해주는 그런 간단한 앱을 만들어 볼 거예요. 노코드로 진행할 거니까 좀 쉽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있어도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오늘 준비물은 아달로라는 툴을 쓸 겁니다. 이거는 노코드로 앱 개발하는 툴인데 요즘 노코드로 앱 개발하실 때 버블들 많이 쓰시죠? 버블보다 좀 훨씬 쉬워서 접근성이 좀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아달로에서 앱을 만드는 하나하나 과정을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추후에 필요하신 분이 많으시면 다른 영상으로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AI랑 대화를 해야 되니까 AI 뭐 연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당연히 오픈 AI를 쓸 거고요. 그래서 API 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는 아달로에서 뭐앱 개발하는 법 이런 거를 자세히 들어가진 않다 보니까 적어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이해하시는 데 쉽겠죠. 뭐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따라와서 구현을 해보는 게 이번 영상의 목표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네, 아달로 먼저 들어가 보죠. 네, 나와 있죠. 코딩이 필요 없는 그런 모바일 앱을 만드는데 원래는 앱만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웹도 만들 수 있게 반응형 앱으로 만들 수 있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좋죠. 그리고 바로 앱스토어랑 안드로이드에다가 바로 퍼블리싱도 할수 있어서 꽤 좋은 툴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앱을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은 앱만 만들 거니까 저 그냥 모바일 온리라고 선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템플릿이 있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블랭크로 해서 처음부터 개발을 해도 되지만 뭐 있으면 좋겠죠. 나중에 블랭크부터 하나씩 추가하는 거는 따로 알려드리면 되겠네요. 알려드려야겠다. 그래서 투두리스트, 챗, 소셜미디어, 그리고 트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단 채팅 앱이니까 챗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앱네임, AI 챗. 후와 유저. 아, 이거는 이제 뭐앱 개발할 때 이게 정말로 뭐 테스트용인지 아니면 서비스를 하는지 이런 용인데 지금은 저만 쓸 거니까 이렇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앱 개발할 때 하는 것처럼 브랜드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색깔을 추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대충 이렇게 할게요.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알려드릴 게 있죠. 자, 여기 보면은 뭐 피그마처럼 여기 뭐 스크린들이 떠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를 스크린이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총 8개의 스크린이 떠 있네요. 보면은 이게 웰컴이라고 해서 처음에 페이지 나와 있고 익숙한 로그인 화면도 나와 있고 회원가입 화면 그리고 뭐 대화창 목록 그리고 실제로 채팅을 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화면들이 다 디자인이 되어 있죠. 하나씩 살짝만 뜯어보면 여기 뭐 로그인 페이지로 볼게요. 이게 로그인 전체가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요 버튼이 스크린에 대한 거고 로그인을 누르면 여기로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로그인에 대한 그 스크린에 대한 정보들이 쭉 있어요. 좀 묶어서 보시면 크게 컴포넌트라는 게 있고 액션이라는 게 있고 어베일러블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앱에 데이터는 들어가겠죠. 일단 살펴보고
컴포넌트라는 거는 요 위에 있는 요 애들입니다. 이게 뭐 글자도 있고, 뭐 회원가입하는 것도 있고, 자, 여기 나오네요. 폼이 있고, 폼이라고 말한다면 여기 이메일 들어가고, 비밀번호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버튼 있고, 여기 로그인 버튼. 그리고 또 버튼, 여기 사인업 버튼, 표시가 다 되죠? 이렇게. 얘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 자, 지금 이 컴포넌트 화면에서 뭐 여기서 클릭을 하거나, 여기서 클릭을 하거나, 어쨌든 여기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선택이 되면서 이 로그인이라는 애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 뭐 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죠. 아, 맞아. 아달로가 한글 입력이 안 돼가지고, 다른 데서 쓰고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돼요. 뭐, 그거 빼고는 괜찮습니다. 로그인 영어로 냅둘게요. 뭐, 그래서 여기서 뭐 색깔도 바꾸고, 뭐, 글씨체도 바꾸고, 뭐할수 있는데, 저는 안 바꾸고, 그냥 냅둘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눌러서 세부 사항을 다 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게 컴포넌트고, 자, 사인업 버튼을 눌러보면 사인업에 대한 게 나오죠. 얘는 타입은 텍스트 버튼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미리 구현이 돼 있어. 선택만 하면 돼요. 텍스트 버튼인데 누르면 뭐 버튼 효과가 난다는 거겠죠? 자, 그게 바로 액션입니다. 여기에 클릭 액션이 들어왔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떤 액션을 한다는 거겠죠? 그게 뭐냐면 링크라는 액션을 걸었는데 어디에 링크가 되냐? 지금 회원가입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원가입하는 스크린으로 넘어간다. 그 액션이에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액션들도 있겠죠. 링크가 말고도 그런 건 찾아보도록 하고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거이 로그인이라는 스크린 안에는 각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들이 여기 텍스트 챗 앱이라는 텍스트가 있고 여기 하얀색 카드가 한장 있어요. 거기를 또 누르면 그 안에 로그인 글씨, 폼, 그리고 버튼 두개 이렇게 있다. 뭐 컴포넌트를 추가하거나 해서 더 꾸밀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고요. 지금은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채팅 앱이고 아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엑셀 시트처럼 보이는 탭을 누르면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템플릿을 썼기 때문에 이미 지금 챗 앱이 구현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모델들이 다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유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미리 거의 세팅을 해주거든요. 쓸데없는 것도 되게 많아요. 뭐 유저네임, 풀네임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메시지, 그리고 컨버세이션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짜져 있는데, 메시지라 함은, 여기 보시면 요거 하나 보낼 때, 요거 하나를 이제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어디였어?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메시지다. 이거 미리 좀 샘플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한번 볼게요. 뭐, great, perfect, see you soon. 네, perfect, see you soon in a bit. 뭐, 그런 텍스트 메시지가 있을 거고, 당연히,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뭐, 받는, 이거 선택이 왜안돼 있니? 뭐, 받는 사람이 누군지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 conversation이라는 거는, 대화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카톡방에도 대화창 목록이 되게 쭉 많죠. 이렇게. 이게 어떤 컨버세이션인지, 뭐, 그룹톡인지, 뭐, 그런 거에 종속된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들이 엄청 많은데, 이 대화창에 포함된 메시지다. 그런 거를 표시를 해주면, 요 컨버세이션에 해당하는 메시지들이 쭉 나오겠죠. 네, 그게 바로 컨버세이션이고, 그럼 컨버세이션 뭐가 있겠어요? 다음에 뭐, 채팅방 이름, 그리고 여기에 있는 메시지들이 쭉 있겠죠. 그 다음에, 유저, 참여자가 몇 명인지, 뭐, 너랑 나랑 두 명인지, 뭐, 다섯 명 그룹 채팅방인지. 여기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AI 챗봇이다 보니까 나랑 AI 이렇게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어쨌든 이앱 자체는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은 한번 그냥 여기 템플릿에 되어 있는 앱 구현이래.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기만 할게요. 네. 아달로 템플릿이 뭐 쉽게 도와줄 거야. 너무 귀엽다. 이거를 누르면 데모를 확인할 수가 있대. 한번 해볼까요? willemail.com 패스워드 123. will123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로그인하면 아까 우리가 DB 할때 봤었던 그 샘플 데이터들을 볼수 있나 봐요. 네, 여기 대화 창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좀 환하게 웃고 싶은 이쁜 분하고 대화를 한거 봅시다. Hello, 누구야? 버루카? I will. How is it going? 이렇게 대화가 쭉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뭐 예뻐요. 깔끔하죠. 보내볼게요. 왜내 말에 대답 더안 해줘? 라고 보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올라가겠죠? 제가 만약에 이 사람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보낸다면 여기에 회색으로 뜨겠죠? 제가 보낸 거니까. 아까 메시지에서 샌더와 리시버를 따로 표시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네, 뭐이 정도만 보시면 된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구현을 해야 될 거는 여기에 실제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인공지능한테 보내는 거겠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질문을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 사람이 입력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얘가 들어가자마자 AI한테 답변을 요청을 하고 그 답변이 나오면 걔를 가지고 바로 여기서 띄워줄 수 있게끔 그 작업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죠. 자, 이 메시징이라는 화면에서 우리가 볼 거예요. 그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뭐, 디자인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디자인을 그대로 쓸 거니까, 어디를 보면 되냐면, 액션 부분을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언제 액션이 들어가죠? 다 쓰고, 여기 보내기,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보겠습니다. 액션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Create Message라고 되어 있어요. 메시지를 만들겠죠. 여기 텍스트 뭐라고 썼던 게 여기 input이라는 변수로 받아와집니다. 이건 아달로의 기능이에요. 여기서 input을 받아서 sender 보내는 사람은 지금 내가 로그인 되어 있는 지금 will이라는 사람으로 로그인했죠. will이 되겠고 receiver는 뭐냐면 내가 선택한 유저였지. 현재 선택된 유저. 이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이 사람. 되게 좋죠. 아달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컨버세이션도 지금 대화의 저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할 필요 없지. 이미 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 우리는 메시지를 보내면 크리에이트를 해주는데 AI가 보낸 건 어떻게 써줘요? 보내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여기에다가 만들어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액션을 추가해서 create 메시지를 크리에이트를 할 거다. 여기서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sender는 current 유저가 되겠죠. 보내는 사람, 로그인이 나니까 받는 사람이 나. 그다음에 conversation도 current conversation. 자,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텍스트에 인공지능의 대답이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팅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설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API 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죠? 네, 그냥 프리 버전에서는 안 되고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무료 버전을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 API 키를 넣을 수가 있어요.
없어. 로에의 챗봇. 필요해서 네, 여기에다가 그냥 붙여넣어 주겠습니다. 세이브 키. 자, 됐어요. 뭐야? 왜 구글 맵 API 키에 넣었지? 내가 여기다 넣었나? 여기다 넣었나? 기억이 안 나네. Are you sure you wanna change? 아, 이미 된 건가 보다. 아, 오케이. 이거는 뭐야? 아, 다른 건가? 똑같은 거네? 왜 구글 맵 키가 여기로 들어가냐? 일단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오픈 AI 키를 넣었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 다시 여기 액션으로 가겠습니다. 얘를 눌렀을 때, 이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보내지고, 인풋을. 그럼 우리는 그 메시지가 생성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 사이에 단계가 필요합니다. 어떤 거냐면, 얘를, 이 인풋 값을 오픈 AI한테 물어봐야겠죠? 그 과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create another action이라고 해서 뭐 AI한테 물어본다라는 액션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커스텀 액션 여기를 보시면 ask ChatGPT가 생겼습니다. 여기 눌러보세요. 자, 뭐야? 아까 한거 아니었어? 업그레이드 하지 않았어? 업그레이드 하지 않았나? 네, 어쨌든 이렇게 돼주고 자, 프롬프트에 뭘 입력을 해야 되나요? 여기 아까 인풋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걸 다시 삭제해놓고 혹시 모르니까 눌러. 그래서 인풋 프론트 컨버세이션 뭐 어딨어? 아,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인풋 그다음에 히스토리를 히스토리 대화 내용이 계속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 컨버세이션의 아이디를 넣어주면 얘가 이 컨버세이션에 해당하는 애 대화를 쭉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current conversation의 ID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마음에 들죠? 자, 물어봤어요. 물어봤으면 이제 대답이 왔겠죠? 대답을 메시지 넣어봅시다. 텍스트 여기 뭐가 있냐면 자, 봐봐. 아까 우리가 Ask ChatGPT를 했잖아요. 그쵸? 요 위에서 요위 단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또 이렇게 많은 애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달로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해주면 되나요? 되게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뭐 다른 거다안 받아볼 거고 대답만 받아볼 거니까 리스폰스라고 해줍니다. 보내는 사람은 챗GPT고 커런트 유저, 그 다음에 리시버는 나, 그 다음에 컨버세이션은 지금 컨버세이션 였던. 자, 크리에이트 메시지를 해줬습니다. 얘를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찰리랑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Perfect, see you in a bit.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뭔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3월 14일이니까, 오늘은 3월 14일이야. 이날은 무슨 날이니?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오. 오. 놀랍게도 화이트데이가 아니고 파이데이라고 나왔네요. 자, 우리가 여기에 메시지를 적고 여기를 눌렀을 때 메시지라는 데이터가 생성이 돼서 들어갔죠. DB에 크리에이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풋 값을 인공지능 프롬프트에 넣었어요. 챗GPT 프롬프트에 넣어서 대답을 받았죠. 그 대답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메시지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안녕.